닉네임이 어떠신가요? 잠깐만요. 저 아직 큰일 났다 형님들. 네. 슈스케 상금 12만원 플러스 킥뷰 31건. 아, 쭉쭉쭉쭉님이세요? 네. 형님, 텁시다. 아, 10개로 팬클럽 가입 거바이어를 쭉. 네. 꾸쭉꾸쭉잉님. 자.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존나 열심히 하겠다. 진짜. 1, 2, 3번 중에서 어떤 거 하시겠어요? 저 노래 하려고 했는데요. 네.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 오늘 잘하시는 분이 했긴 했는데, 오늘. 형님이 전화를 걸어주세요, 저기로. 네, 또 그리고 유엘섭님이랑 삼동이님은 형님이 저기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저거 12만원 딴 걸로 황금 돋보기 삽시다 우리. 존나 받자. 상금 사냥꾼. 아, 괜찮다. 오케이, 근데 오케이. 이거 어떻게 걸어요? 저기 있잖아요. 스카이프 아이디 있어요? 예? 스카이프 아이디 있어요? 아니야. 저 전화번호 위에 있잖아요. 그럼 못 걸잖아 우리. 아니 그 진짜 휴대폰으로. 아 진짜 휴대폰으로요? 네. 아 제가 혼자 하라고요? 아니요 이제 내가 부를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스카이프로 전화 갈 수 있나? 와 존나 똑똑하다 진짜. 내가 걸으라고? 옆에 있어 스카이프잖아. 뭐가 스카이프야? 아, 저게 스카이프야? 아, 저게 스카이프인가 보구나. 저기 스카이프 초대, 아, 그거 친추 좀 해봐요. 제가 저, 네. 저면 아니까. 네네. 제가, 잠깐만, 내 스카이프로 하고 하는 게 맞을래나? 아, 그러면은 세 명이 다 들어와 있어야겠네. 아, 스카이프로 저 전화를 하라고? 스카이프로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스카이프로 전화를 할 수 있어? 어? 결제해야 된다고? 아씨. 잠깐만, 일단 제가 저거 친구 추가 한번 해볼게요. 아 저거 아니에요. 메일이래요. 아 메일을 왜 써놨어? 그냥 말 걸으라고? 아 아니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지 재밌지. 내 폰으로 할까? 오케이. 아니네 저거 스카이프네. 스카이프예요? 네. 어? 진짜요? 친추해보세요. 친추는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일단 친추 걸었어요. 친구랑 같이 한다고 할까요? 예, 예. 아, 오케이. 무슨 노래 할까요? 뭘로 하지, 형님들? 아, 좀 정하고 들어가야지. 아, 맞네. 통화를 걸면 되나? 연락처에 추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받아줬어요, 친구? 아, 받아 아직 안 받아줬어요. 형님. 네. 아, 우리 방주가 조금만 형님이 하면은 잘하실 것 같은데 이거 꺾는 게. 형님이 그걸로 네. 들어가. 형님 아이디로 들어가서 스카이프 친구 추가했는데 좀 받아주세요, 해봐. 아, 내 걸로. 오케이. 아, 저 뭔데요, 저 사람? 발라드를 좋아하는데. 이나님. 자, 우리 몇 점인지 한번 볼까? 우리 몇 점인가요? 사진을 바꾸라고 내 사진? 아니 내가 하면 알잖아. 킥뷰 30일 거. 내가 하면 알잖아. 감사합니다. 80점. 30점이라는 거 아닌가요? 30점? 70점. 공주님이 알아서 말씀하시겠죠라는데. 아, 83점, 아, 90점.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렇게 또 통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급도 네. 말할까요? 스카이프. 와, 우리 종료배님께서 예. 100점. 우리 하늘별이님께서 88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100점 리액션 한번 할까요? 황인욱. 아, 황인욱. 네 시작. 안녕하세요. 스카이프 친추했는데 받아주세요. 나도 존나 신경도 안 써. 와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스카이프 빨리 다시. 와 오늘 여러분들
오늘 현금이 진짜 커. 그치? 여러분들 이제 전화해주세요. 스카이콘주세요. 노래 잘 전해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지환이 팬갈팠네. 여보세요? 아, 뭐야? 여보세요? 그냥 걸어버릴까요? 예. 이거 끝나고 바로 그럼 걸게요. 닉네임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봉주님이랑 이거 끊기면 제가 봉주님 초대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지금 나와있는데 핸드폰을 보다 잘한거. 아, 근데 이게 MR이 둘이 아, 있게 될래나? 괜찮아요. MR이 둘이 안 맞겠네, 그러면. 안 들어가져 있는데. 아, 네, 같이 괜찮아요. 있어야 대박인건데. 닉네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다른 분들 전화해주세요. 전화. 근데 이게 MR이 안 맞을 텐데. 일단 전화. 계속 걸어요. 계속 걸어. 됐다. 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어? 방송 소리 좀 꺼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껐습니다. 네, 됐습니까? 어? 네. 아, 네네네네. 아,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아, 닉네임이요? 네. 황인욱입니다. 황인욱. 황인욱. 아이, 닉네임 알려주세요. 어, 진짜인데? 닉네임이 황인욱.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아, 진짜예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친구랑 같이 있어서 친구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 네. 친구랑 같이 불러도 되나요? 오케이. 네, 괜찮아요. 아, 그럼 친구를 여기 스카이프 방으로 초대해도 될까요? 아, 네, 괜찮아요. 내가 지금 될련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됐나요? 아, 이거 친구가 제가 친구 신청했는데 혹시 친구 받아 줄 수 있나요? 이게 안 돼 가지고. 친구 잠깐만요. 네. 이거 어디서 확인하면 되지? 아, 이게 꼭 친구랑 제가 같이 불러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네. 친구 추가. 아, 된 건가? 아니, 잠깐만요. 친구 하셨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면은 초대 되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초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초대가 안 되네. 아, 이거 동시에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네. 그냥 제가 혼자 갈게요. 오! 아, 우리 황희주님. 자, 못생긴 땡중님 한계로 팬클럽 갈 감사합니다. 자, 노래 제목이 뭐예요?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혼자 부르셔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혼자 제가 그 친구가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못해가지고. 왁구디장 딩중 검색해서 얼굴 검사하세요. 아, 그러면은 제가 이 다음번에 걸어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상관없어요. 아, 예, 정말 방송 방해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니, 다음번에 바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요? 아, 제가 혼자 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음번에 한다고 했습니다. 아! 아! 따로따로 해, 따로따로. 아, 따로따로 갑니까? 네. 아,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 전화를 걸었어요? 네네네. 어떻게요? 그냥 스카이프 전화 거는 거, 저한테 전화 걸듯이. 아이디 저거 추가해가지고. 아이디가 뭐지? 저기 방송에 나와요. 방송 이 사람 아이 이름 뭐였지? 자, 1, 2, 3번 중에서 어떤 가시겠습니까? 1, 2, 3번? 아니, 여기에 초대를 하면 안 돼요? 아, 여기에? 응. 아, 그럼 되겠네. 네, 괜찮아요. 아니, 근데 친구 추가를 안 받아줘서 초대를 못할 거예요. 친구 추가 아까 받아주신 것 같던데, 잠깐만. 아, 진짜요? 이 사람 이름 뭐지? 이 BJ분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나님. 아, 이나님. 아, 안 받아줬나 보네. 안 받아줬어요? 그럼 제가 따로 갈게요. 형님도 따로 가세요. 받아준 건가? 조이나 없어요, 조이나? 아, 안 받아준 것 같아요. 오케이. 네네네. 따로. 일단 끊으세요. 네.
하지만 강렬. 이게 음질이 좀 안 좋은데 너무 잘하시는 게 보입니다. 어, 그 다음에 좋아진다고요? 노래 짧고 굵게? 이것도 무반주로 갈게요. 아, 무반주에 강하시네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시작하면 해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시작! 동반자이면 언제나 끝없는 그 이름이 밀려와 무엇보다 시작할 수 없던 날들을 내 곁에 머물러주려 내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오! 오! 무반주인데? 어? 잘하시는데? 와, 무반주로는 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동균이랑 이거 노래는 뭐예요? 아, 하동균 노래는 낙이하고요. 네. 그런 노래는 임창정 씨 그 결혼해줘라는 노래. 결혼해줘. 이분은 네, 결혼. 무반주. 와, 와, 우리 버터 성대님. 네. 네, 참가해주셔서 고맙고요. 좀 이따 투표 끝날 때까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잘하신다. 여러분, 와, 우리 별이님께서 3점 주셨어요. 무반주에 이 정도 점수 주셨는데, 여러분들 전화해주세요. 오케이, 전화해주세요. 여러분들 상금 12만원 오늘 도전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께 10만원 뽑으신답니다. 여러분들 전화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전화해주세요. 따로따로 하자고 해가지고. 아, 따로따로 도전? 예, 아, 자기가 돈 다 가지겠다고 해가지고. 네, 네, 저는 그냥 아, 살리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닉네임이 황인욱이라고 하셨죠? 네네네네. 잠깐만요. 친구가 근데 되게 얼굴이 되게 못생겼거든요. 근데 노래는 잘해요. 아, 그렇구나. 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 2, 3번 중에서 어떤 거 해주시겠어요? 아, 1, 2, 3번이요? 네. 아, 1번 이... 모창 개인기 노래, 2번 이나를 웃겨라, 3번 아, 이나랑 노래 하겠습니다. 노래. 노래? 노래? 네네네. 누구 노래요? 어, 뭐하지? ADA님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러면은 존박의 빗속에서 하겠습니다. 존박의 빗속에서? 네네네네.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시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반주 해도 되죠? 네, 당연하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시작!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아. 비 내리는 거리에서 생각해 이룰 수 가슴 깊이 생각하네. 여기 녹음이라고 난리 났어. 그때 모습 떠나야 했나요? 나의 마음은 눈물 녹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혹시 방송 중이세요? 아, 방송이요? 네. 아니요.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제 친구 못생긴 애가 방송하는 친구예요. 와, 와, 우리 방송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노래 진짜 잘하세요. 아, 정말요? 아, 제 친구가 훨씬 잘할 거예요. 아, 그러면 친구분도 또 도전해 주신 거예요? 네, 제 친구가 이제
예, 바로 아마 전화를 걸 겁니다. 어? 그 친구분도 노래 진짜 잘하신다고요? 장난 아니죠. 오. 저희 사장님이시거든요. 사장님이요? 네네네. 저희 혹시... 사장님이 그 저보다 나이는 어리신데. 네. 예, 저보다 사장님이라가지고 제가 욕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혹시 지금 가수세요? 저요? 네.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BJ인데요. 네, 네. 바람의 나라 BJ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일단, 존박의 빗속에서 노래 정말 잘하셨고요. 지금 유력 후보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네. 그러면 바로 친구분께서 바로 전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 기대해볼게요. 네, 기대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친구가 아마 바로 전화. 네, 감사합니다. 그 친구 이름 김나라니까, 김나라 노래 바로 그 받으시면 딱 될게요. 와, 우리 하늘머리님께서 100점! 와, 하늘머리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바로 전화 오셨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바다라고 합니다. 잠깐. 아, 네네. 안녕하세요? 어,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방금 황인욱신 예. 황인욱님께서 예예예. 예. 네, 방금 예. 이제 친구분께서 전화 오신다고. 아, 그 새끼 녹음이에요. 녹음이라고요? 아, 예, 근데 걔 녹음이에요. 아, 어쩐지 진짜 잘하시더라. 예, 예, 예. 예. 녹음이에요, 그거. 아, 근데 혹시 예. 그 사진을 보니까 진짜 노래 잘하실 것 같은데. 어, 사진 한번 시청자들한테 한번 보여주면 안 되나요? 아, 돼요, 돼요. 아, 노래를 네.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제 사진인데, 제 사진인데 제가 네. 한번 공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아, 역시 예, 예. 노래로 승부하시는 분은 뭐가 다릅니다. 예, 예, 예. 자,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어, 저는 이제 그 산특이라고 합니다. 산특이요? 예, 예, 예. 어, 되게 특이하시네. 아, 예. 그러면은 예. 자, 1, 2, 3번 1번 모창 개인기 대결 2번 이날 예. 웃겨라 3번 예. 예. 어떤 거 아시죠? 어, 1, 2, 3 다요. 예? 아, 1, 2, 3번 다요? 아, 네, 네, 네. 아, 1번은 예, 예. 모창 개인기 노래고 2번은 이나루 웃겨라고 3번은 이나랑 연인 상황극인데 괜찮습니까? 아, 예, 뭐 상관없어요. 네, 1, 2, 3 다요. 네, 다 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Nothing better.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3번부터 좀 할 수 있을까요? 연인 상황극. 3번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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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은 어, 근데 연인이 되기 전에는 일단 그 프로필을 알아야 되는데 어, 몇 살이시죠, 실례지만? 저 23살입니다. 23살. 저는 25살입니다. 어, 진짜요? 예예예. 예, 예. 어, 그리고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요? 예. 이나예요, 이나. 아, 저는 바다. 예. 그리고 또 그 또 프로필을 다 알아야 되니까 어,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 163입니다. 아, 163. 크. 어, 저는 178이에요. 어, 178이요? 예, 뭐 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키 크시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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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러면은 어, 예. 짧고 굵게 우리 연인 상황극 하면서 이제 모창으로 넘어갈까요? 아, 예, 넘어갈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연인 상황극 뭐, 예, 어떤 상황극이죠? 자,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예. 예. 바다 오빠. 이나야, 사랑해. 오빠 다짜고 사랑해. 한 거야? 사랑해. 오빠 방금 사랑해! 오빠 어 바다 오빠 어 혹시 그 라면 먹고 갈래? 아! 오빠 어. 라면 먹고 갈래? 안돼 우리 그런 사이는 아직 아니잖아 우리 사귄 지 1일 하루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오빠 왜? 벌써 100일 다 돼가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내가 잠시 헷갈렸나봐 어 어떤 년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나야 응? 난 너의 그 그 섹시함이 좋더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오빠 어. 어떤 년이야 빨리 아, 말해봐 아니야 무슨 어떤 년이야 오빠 지금 당황했어? 아니야 아니야 사랑해! 오빠 나도 사랑해 사랑해 자, 그러면 우리 예예예 예, 예. 그러면 바로 노래로 아 근데 그 라면 먹고 갈래는 그거 진심인가요? 라면 먹고 갈래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신라면 드실 거예요? 아니면 진라면 드실 거예요? 예? 아이 이것도
아, 예. 아, 그러면 혹시 그러면 제가 이제도 바로 웃기면 되는 거죠? 이날을 웃겨라. 제 이빨이 보여야 돼요. 저 근데 웃음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빨이 보여야 된다고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나 씨를 웃기기 위해서 혹시 이 곡을 아시는 건가 모르겠는데 혹시 네. 추노 보셨나요? 추노? 네, 추노 봤어요. 추노 보셨구나. 그럼 뭐 됐네요. 언년이를 찾는 그 상황극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년이를 찾는 그 상황? 예, 이거는 근데 캠을 좀 보셔야 되는데. 캠이요? 예, 아, 그니까 이게 제가 휴대폰 캠을 보셔야 되는데. 아, 오케이, 잠깐만요. 그러면 예, 제가 휴대폰을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화면 통화 스카이프 있거든요. 네? 화면 통화. 잠깐만.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네네, 뭐라고요? 화면 통화가 있어요. 제가 영상 통화를 걸 수가 있거든요. 화상 통화. 아, 스카이프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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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거 다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바로 거겠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차단을 하셨나 보네요. 차단 안 했는데요? 이거 영상통화는 제가 제 친구 중에 BJ가 있는데, 캠을 꺼야 네. 되는데, 캠을 좀 끄기 어려우니까, 이거 이날을 웃겨라는데, 넘어가고 제가 바로, 노래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차단이 아니고, 예. 네, 전화 기다리다가 이렇게 다른 용으로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노래. 아, 노래 제가 바로 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도 랩. 가능한가요? 네? 랩도 가능한가요, 랩? 아, 당연하죠. 우리 방에 심사위원 분이 계시거든요. 아, 누군가요? 전 스윙스 아니면 저 심사 안 받는데. 그러면 우리 하늘별이님이라고 네네네. 심사위원 분이 계시는데 랩을 정말 좋아하세요. 막 소고기도 보내주세요. 아니 근데 랩을 좋아하는 거랑 소고기랑 뭔 상관이죠? 아니, 랩을 좋아하셔가지고 막 네. 소고기도 보내주시고 막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일단은 일단은 랩이랑은 연관이 없는데, 제가 또 소고기는 또 굉장히 잘 먹는 사람으로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상품이 팍팍, 아, 그만큼 상품이 좋다, 이 말입니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랩. 랩 혹시 어떤 가수 좋아하십니까? 저는 랩은 다 좋아해요, 다. 다 좋아하세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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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케이, 알겠어요. 누구 노래 부를 거예요? 빅뱅도 되고, 도끼도 되고, 도카야도 되고. 빅뱅 노래 좋아요. 빅뱅 노래 좋아하세요, 또?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빅뱅 노래 중에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빅뱅 노래, 다 좋은데? 어떤 거 아무거나 말씀해 보세요. 저는 다 되기 때문에. 예. 네. 베베. 아, 이거 잘 못 부르는데. 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아, 한번 조금만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아, 씨발 뭐지? 이거 잘 몰라 가지고. 잠시만요. 광고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광고가 나오네. 빅뱅의 베베를 안 들어보셨다고요? 저 이거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한번 잠시만 들어볼게요. 이거 좀 어렵네. 이 노래 자체가 좀 어렵네요.
아, 그러면은 잘하시는 걸로 해주세요. 아, 뭐 괜찮아요. 뭐 이거 뭐 한번 들으면 바로 갈 수 있어요. 예, 한번 해볼게요. 예. 오. 사람이야 천사야 오지 just baby 눈부셔 baby sunglasses 비가 한쪽으로 또 쏠렸어 내게 위험해 you look dangerous baby baby 지금 저러면 아름다워줄래 나 사슴같이 예쁜 누나의 princess 나를 보고 비친 거 아닐까 자연 미인 특이해 내게 완벽한 그대여 나의 뮤즈 너와 몸이 완전 촥촥 감기네 영원히 넌 스물다섯 시간 내게 예쁜 꽃을 든 남자 모두 꺾이지 말아줘 아,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김봉준님. 여보세요? 아, 우리 무비뱅이 한계로 팬글러까지 감사합니다. 봉준 컴몬랜이 한계로 팬글러까지 감사합니다. 도망가셨나요? 도망가셨나 봅니다. 근데 아까 황인웅 님인가?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이분도 약간 특이하신 것 같은데? 어,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저 미역이요. 미역이에요? 네. 오, 철박 대표단명 한계로 팩을 가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미역이시구나. 네, 그냥 미역이에요. 그러면 1, 2, 3번 중에서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저 노래할 거예요. 노래요? 오, 네. 누구 노래요? 저 그 잠시만요. 썸데이 아세요? 썸데이? 썸데이요? 네. 네네. 김동희 거 아시죠? 네. 그거 부를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썸데이요. 아, 썸데이 제목이 썸데이예요? 네. 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시작하면은 해주세요. 네. 어, 잠깐만요. 왜요? 응?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미영님. 어, 근데 누구 노래예요? 김동희. 아, 김동희? 네.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시작하면 해주세요. 네. 네, 하나 둘 셋 시작. 어느 날 그대를 만나서 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나 같은 남자도 사랑을 알겠다 어느 날 이날을 만나서 사랑의 의미를 배우고 나라는 사람이 있단 걸 알게 됐다 어느 날 이날을 만나서 나는 사랑을 했다 그때 사랑을 지우고 또 지워야 하는지 몰랐다오. 혹시 1절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2절도 해도 되죠? 네네. 네. 계속할게요. 사랑이 사랑을 머금고 녹음 아니에요. 눈물은 태연히 흐르고
이별이 뭔지도 몰랐어. 난 웃었다오. 어느 날 이날을 만나서 나는 사랑을 했다오. 그때 심장을 빼내고 버려도 안 되는 걸 정말 몰랐다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형님. 예, 예. 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하나 더 불러야 됩니까? 진, 어떤 것 같아요? 진 것 같아요? 저 사람이요? 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요? 예. 저 연습 좀 하겠습니다.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깨끗하세요. 와, 우리 형님. 와, 오늘 또 갑자기 여러분들 방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치열해지네요. 와, 정여배님께서 100점. 와, 100점 맞죠? 100점. 나보 우리 하늘별이님께서 99점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나가서 온 것 같다. 목소리가 사이다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불러주나요? 그러면은 이번 어떤 노래요? 이번 건 그냥 부를게요. 네, 제목이 뭐예요? 저 으르렁. 으르렁? 1절만. 오, 특이한데? 네, 그러면은 짧고 굵게 마무리로 네.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바로 부르겠습니다.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지금 미안해. 나를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숨이 자꾸 막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너도 내게 끌리는지 눈앞이 다 캄캄해. 네가 뚫어져라 쳐다볼 땐 가가 터진 숨소리 날 미치게 만드는 너인걸로. 아무도 널 못 보게 내 품에 감추고 싶어. 내 눈이 내 시선 뒤내 안에 일어나 감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널 보는 듯 눈에 불꽃이 뛴다. 그녀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제 조금씩 사나워진다.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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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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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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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서지 않으면 저도 몰라. 미영님. 네. 아까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으르렁 부르니까 갑자기. 괜찮아요? 아, 이거는 그래도 재미삼아 한 거죠? 네, 재미삼아 한 거죠. 저 원래 댄스곡 잘 안 불러요. 어, 정여배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미영님 끝까지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갑자기 왜 으르렁을 부르셨지? 저기 왜 잠깐만. 어?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어, 유엘섭님께서 불안하셔가지고 다시 전화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잊혀진 것 같아.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아픈 것 같아. 잊혀지신 것 같아가지고. 네. 아, 여러분, 나 잊혀진 것 같아. 우리 유엘섭님께서도 노래 진짜 잘하시거든요. 아, 정말. 자, 그러면은 유엘섭님. 네. 어떤 노래? 웃긴 거 하려고요? 어떤 거요? 그 노라조 노래인데요. 네.
그 오빠 잘할 수 있어라는 노래예요. 오빠 잘할 수 있어. 네. 그 뭐지? 짧고 굵게 한 곡 듣자 이러고 하시는데 시작하면 해주세요. 네, 이거 진짜 짧고 굵게 강하게 해드릴게요. 잊혀지지 않게. 그러면은 네, 이건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다들 충격을 받을 거라. 대신 잘 해주셔야 돼요. 아, 제가 네, 잘하긴 네, 그렇죠. 태양반 초콜릿님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셋, 시작. 사랑한 사람과 슬퍼 붙여 더 사랑했던 것 한번 만나볼 때로 하고 마지막으로 건강 50번 뜻이 한 마리 아파. 이게 왜 녹음이야? 이게 왜 녹음이야? 이런저런 사랑이 다 있습니다. 어디 한번 골라보세요. 방방 울면서 지질 짜면서 예 사랑 순간 말고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떠십니까? 발자 한번 고쳐보세요. 보면 볼수록 나쁘진 않죠. 이제부터 밤을 넣을게. 이름이 모레트라 바라가 불러보 아빠 오빠 정말 오빠를 못 믿니. 오빠 빼고는 전부 다 짐승. 아내 말에 나랑 사랑 안 할래. 나만 따라오래구. 아빠 오빠 정말 오빠를 못 믿니. 오빠 말고는 전부 너는 너. 웬만하면 나랑 사귀어. 오빠 잘할 수 있어. 여보세요. 왜 저렇게 더워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보세요. 유일섭님. 네. 일절 끝났던 거죠? 일절은 끝났어요. 와. 투표 언제 투표? 끝낼까요? 혹시 다른 노래 없어요? 아 그만. 짧게 해라 짧게. 짧게? 짧게. 와 우리 유일섭님. 네. 일단은 안 잊혀지게끔 했으니까 아 이거 선곡이 약간 아쉽다. 아 저 이거 일부러 부른 거예요 그냥. 아 그러세요? 네. 유엘섬 너무 멋있다. 방송을 안 해. 가끔 유엘섬님 한번 놀아주는 노래도 나와야지. 너무 진지한 것만 하면은. 맞아요. 오! 와 오늘 우리 정여배님께서 또 제 팟을 와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정여배님이 777 써주셨는데 유엘섭님 네 고음 한번 해주세요. 고음 고음 노래요? 네 아니 그거는... 무반주로 그냥 짧게 와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시작해요. 와우 터졌다 잭팟. 아 우리 정여빈님 777 감사합니다. 와 네 유엘섭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도전하시는 분들 오니까 잠깐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와 잠깐만 와 우리 정여빈님 777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전화해주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까 전화 주신 분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황인민입니다. 아까 제가 노래 감동받아가지고 아 정말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 정여배님 형님 그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형님이십니다. 부자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황인우님께서 왜 다시 전화 주셨나요? 아 그 이 전분 진짜 너무 트로트 잘 부르시는 것 같고. 네. 아 그 제 친구가 지금 방송 하고 있나 봐요. 네네네. 근데 그 제 친구 방에서 자꾸 다시 전화하라고 미러전을 해야 된다고. 오. 맞아요. 미러전이 뭔지 아십니까? 미러전이요? 네네네. 아니요 몰라요. 아 이제 이 사람이 노래했던 거를 똑같은 걸 이제 또 부르는 게 이게 미러전. 아
방금 불렀던 거를 불러갖고 비교가 되게 끔? 그죠.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은 방금 부르셨던 노래를 부르시겠다는 건가요? 네, 제가 이 전뿐 말고요. 그 노래는 제가 전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보지 못한 노래고요. 네. 네, 그 전뿐이 이제 망친 노래 있잖아요. 으르렁. 아, 하지마! 네, 제가 그거를. 아, 으르렁은 이렇게 부르는 거. 겸손해야 되는데, 이제 선비 컨셉입니다. 아, 하지마! 알겠습니다. 제가 으르렁을 그럼 간단하게 1절만 불러볼게요. 안 돼! 아,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시작하면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썸데이 하지, 그냥! 아, 씨, 이만. 셋. 언제 들어가는 거지? 아, 한도슬 던지네, 아.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너도 내게 끌리는지 눈앞이 다 캄캄해. 네가 떨어져라 쳐다볼 땐 귓가에 가까워진 숨소리 날 미치게 만드는 너인가. 아무도 날 못 보게 꿈에 감추고 싶어. 날 노리는 시선들 내 안에 일어나. 그것은 소용도 검은 그림자 내 아래 깨어나. 부는 불꽃이 뛴다. 그녀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사나워진다.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데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데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데 나 물러서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 와, 망한 것 같아. 어, 진짜 잘하시는데요? 아, 괜찮았나요? 미러전. 와, 잠깐만요. 어, 성대결절? 와! 776! 아. 아. 역시 형님이 정혁훈 형. 와, 감사합니다. 자, 우선 감사합니다. 와, 잠깐만요.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네. 와, 혹시 정 성대결절이세요? 아, 예, 성대결절인데. 네. 그 혹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지금 1등 후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1등 후보는 유엘섭님, 삼동희님, 피허스크님, 그리고 황인웅님. 네네네. 그리고. 어, 되게 많으시네. 아, 그러면은. 네, 봉준님. 네. 봉준님. 네. 봉준님이요? 네. 어, 아, 바다가 이름 바꾸기 전에 봉준이었나? 아, 바다님, 아, 김바다님, 네네. 아, 그죠, 바다. 네, 오케이. 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스카이프는 아마 봉준으로 뜰 수도 있어요. 아, 네, 아까 김봉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네네네. 어, 그럼, 아, 사람들이 썸데이 미러전 가요, 썸데이 이러던데. 아, 썸데이 미러전 말고? 네. 그러면 혹시, 혹시 제 친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네. 혹시 제 친구랑 제가 듀엣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듀엣을 하긴 어려우니까 그 방송에 들어가서 혹시 보실 수 있으신지. 아, 두 분이 같이 부르는 걸요? 예. 이게 스카이프는 약간의 렉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네네. 어디 방송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아, 그 왁구라고 치면. 아, 왁구라고 네. 치면 되죠. 아, 왁 치면 됩니까? 네, 왁구. 그러면은 진짜 왁구 개빠른. 아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장님한테. 네네. 아아 그분 방송을 들어가라고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그러면 저는 일단 끊고. 네. 그 우리 바다가 전화를 할 거예요. 왁구 바다가. 네. 네. 왁구 김 바다가 전화를 하면은 이제 그거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제가, 방송한 지 3일인가 이틀 됐는데. 네. 제 방송을 좀 와주셔서 들어주시겠어요? 스카이프는 끊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 일단, 스카이프는 좀 끊도록 할게요. 네. 예. 아, 예, 선생님. 아, 아, 예, 예. 예, 예, 예. 아, 제가 방송한 지 이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네, 네. 네. 잠시만요. 맞고 살벌하대. 예? 아, 아니, 채팅창, 채팅창. 아, 네. 아, 방송 소리 좀 꺼주시고요. 네, 껐습니다, 껐습니다. 네. 일단 우리 목 좀 풀고 할까요? 아, 예. 근데 우리 어떤 노래 갈까요? 클리미 갑시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추천 절차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됐다.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아, 제가 했어요. 네. 아, 스카이프. 아, 네. 아, 그렇구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송한 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잘 몰라가지고,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킥뷰가 없으시네요? 저도 킥뷰가 없어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화면을 좀 켜주시겠어요? 예. 네. 잘 할라? 잘 할라? 클립이 바로 준비해 주세요. 예,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예,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이나님, 아, 제가 방송한 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방송을 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우리 이나님 같은 메이저 BJ분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목을 풀고 제가 바로 노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일 했는데 왜 3500시간이 돼있냐고요? 아, 제가 시간과 공간의 방을 들어갔다 와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예, 일단은 뭐 제가 바로 예, 목을 좀 풀고 제가 바로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감사합니다. 아, 키 잡아드릴까요? 키 좀 잡아주세요. 목을 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예. 아,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 라로 맞춰주세요. 아, 라. 여기로 하시면 됩니다. 라. 오케이, 오케이. 라. 라. 아. 아. 라 바로 가시죠. 와, 진짜 생긴 게 진짜. 바로 클리닉 가시죠. 알겠습니다. 클리닉 바로 갈게요, 형님들. 예. 아, 쎄. 첫째는 킥 드럼, 두 번째는 스네일 드럼, 세 번째는 하이햇, 신디사이저 makes me feel. You crap, bassline and di-da-da-da-do. 그래 이건 힙합. 흠모처면 the results. Hello, 내 이름은 Giant T. 서울시리 강서구에 살아. 그 이상은 privacy. Get it low, 얘들아 just follow me.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면 주저 말고 click me, click me. 빨강 new era, skinny teen.
Groovy한 걸음걸이의 skinny let that's me All my people on the way Yeah All my people on the side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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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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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lasses의 skinny scene Groovy한 걸음걸이의 skinny let that's me All my people on the way All my people on the side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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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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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no oh oh yeah no oh no oh oh yeah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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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사장님 가겠습니다.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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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owe you black 이상한 프라이버시 난 돈을 줬지 않아 알아서 따르지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 난 다르지 자이언티아 곤조 클링이 just follow me yeah it's remix baby 언제나 그랬듯 I kill it baby 느낄 준비가 됐다면 feel it baby I'm make you let it go get it let it go 느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내로 제목처럼 빨리 그냥 눌러 새까만 check it up yo 새까만 선글라스에 skinny scene 구비한 걸음걸이의 skinny lad All my people on the side All my people on the wave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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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eah Yeah Giant and donkey yeah. A remix like this Jackie 예 사장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헐. 아 좋았는데 끝까지 안 되나요? 일단은 우리 이나님 정말 컨텐츠 하는데 제가 방해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일단은 뭐 투표하면은 제가 BJ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제가 못했더라도 투표를 1등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투표 목내기에서 좀 제외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그 상금은 그 다른 분들에게 좀 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투표는 좀 그 해주세요. 그 지워주세요. 예. 아 우리 하늘별이님께서 100개 감사드립니다. 예. 항인욱 씨랑 저랑은 이 그 투표 목록에서 좀 지워주세요. 예, 예, 예. 너무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이나님 또 방송하는데 제가 또 방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노래 바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 네네네네. 아, 예, 그, 키 좀 맞춰주시겠어요? 아, 키요? 예, 이번에는 좀, 아라고 좀 맞춰주세요. 아, 발음? 예. 알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아,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이거 맞나요? 예, yeah, 예, 그걸로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 예, 목록에서 좀 제외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저는 제외를 하는데 네네. 저기 있는 항인욱 씨는 좀 넣어주세요. 아, 이거 같이 받은. 목록에서 좀 제외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제외를 하는데 저기 있는 항인욱 씨는 네. 좀 넣어주세요. 아, 이거 같이 받은. 아, 근데 그냥 보내기 아까운데 노래 너무 두 분이 호흡이 너무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욱 씨, 예예. 한 곡 더 가죠. 아, 한 곡 더 가십니까? 뭐 갖고 온 올레도 있고. 어떤 걸로 가십니까, 사장님? 벌써 1년 갈까요? 벌써 1년이요? 예. 네. 아, 벌써 1년 좀 힘듭니다. 아, 로맨틱 겨울 갑시다. 아, 알겠습니다. 예. 이거 금형으로 틀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 다시? 아, 잠시요. 예. 아, 네네. 아, 그 MR이 너무 커요. 아, MR이 큽니까? 예예예. 예. 아, 알겠습니다. 자, 시범 MR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락스에. 저기 길가에 나의 눈앞에. 괜찮습니까? 어,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오케이. 예. 이 정도? 자,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장님. 조금만 더 낮춰주세요. 아, 조금만 더. 네. 아, 됐습니까? 아, 오케이. 이거 오케이. 자, 처음부터 들어가세요. 노래 제목이 뭐였죠? 아, 로맨틱 겨울입니다. 아. 3초 전에 얘기한 거를 까먹고 있어. 예? 아, 아니에요. 예, 다른 예.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아, 예. 네네. 자. 우리 이난이 마지막 곡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예, 바로 가겠습니다. Yeah, Jackie. 저기 길가에 나의 눈앞에 날 바라보며 수줍게 넌 살짝 손을 흔드네. 나는 대답해 손에 두 잔의 라떼. 티를 내면 어깨 으쓱하고 봐. 야, 이 개새끼야! 너무 크잖아, 씨! 아니, 씨발! 아니, 너무 크다고! 예? 아니! 아니, MR이 너무 크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날 죄송합니다. 아니, 씨. MR이 갑자기 왜 이렇게 커지죠? 아, 좀 낮춰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나한테는 뭐 거의 들리지가 않아, 지금. 아, 예. 아, 마이크가 먹혀요. 아, 저, 그, 음소거 하고 하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최대로 낮췄습니다. 예, 다시.